바나나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일단 이곳은 스튜디오는 우리 공주님. 자, 오늘의 게스트는 누구냐? 캐나다에서 온 스트리머 공파리파.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아, 반갑습니다. 세월 만입니다. 네, 오셨으니까 저희가 이 콘텐츠를 하게 된 이유 뭐죠? 제가 와빌리랑 또 공파리에서 게임 아빠를 원래 하려고 했었어요. 저희가 이제 저희 개인 사정으로 제대로 못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기 전에 좋은 콘텐츠를 준비해서 초대를 했어요. 자, 오늘 콘텐츠를 그럼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파가 감정 조절에 조금 더 도움이 되고자 피노에락 참기입니다. 이게 정리해온 거야 이게? 네. 기쁘다 히. 이게 설명을 안 하면 무슨 논리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 준비를 좀 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준비한 대로 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시만요. 그냥 진짜 우쳐보면 되는 거예요? 네. 잠시만. 그러니까 진짜 다시 한번 말하지만은 억지로 할 필요 없어요. 예. 뭐지? 남자가 하늘을 날면 맨붕. 어? 웃으면 안 돼요, 여기서. 여기서 막 무너지면 안 돼요. 아, 그게 아니라, 네. 이걸 보고 진짜 존나 쌍욕 마려웠는데, 왼쪽에 똑같은 얼굴이 있으니까. 아, 페널티를 제가 설명 안 드렸는데, 세 번 이상 실패를 하시면은, 컨텐츠 하나, 캐나다 가기 전에, 무조건 하는 걸로. 하는 걸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되게 바쁘신 분들이 도움을 또 주셨어요. 오. 제가 개그를 쳐보겠습니다. 높은 곳에서 아이를 낳으면, 하이에나. 공파로 이행시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오, 제가 이행시를 해볼게요. 공파리파 파이팅. 아니, 이 새끼는 얼굴이 너무 웃겼잖아. 씨발! 아니, 옆에 나도! 휘 네 번째 가도록 하겠습니다. 달걀. 달걀. 경북 성주가 쓸쓸한 이유는 뭔지 아시나요? 참, 외딴 곳이라. 시상식에 경찰들이 오는 이유를 아시나요? 수상한 사람들이 많아서. 다음은 분노입니다. 아, 예. 화가 나는 거예요. 화를 참으면 되는 거예요. 예. 여기까지입니다. 야, 너 옆에서 표정을 봐야 돼요. 눈물 그런 걸 하고 있다니까 지가. 그냥 화를 안 내면 되는 거예요. 나도 줄까? 야, 앞머리가 왜 이렇게 비었냐? 못 먹기, 못 먹기! 이게 끝입니다. 예? 끝이에요? 네. 이게 왜요? 오히려 N인데 애가 앞머리가 별로 없는데? 상대방의 화를 돋구지 말고요. 아, 예. 네. 예, 예, 예. 네. 이번엔 너무너무 슬픈. 우참, 분노, 이제 슬픔도 참아야 돼요. 슬픔으로 가죠. 채팅창 죄송한데 벌써 아이고가 나오면은 실례예요. 외모 비합니다. 삶이 힘들다. 10분 거리에 있는 롯데리아에 핫크리스피 버거 세트 포장 주문 해놓고 차 타고 가려고 했는데 배터리 방전났더라. 이 땡볕에 거기 갔다 오는데 내 눈에서 흐르는 게 땀인지 눈물인지. 내가 캐나다에 살았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뭐라 씨부리는 거야? 왜 안 되는데? 이유를 말해줘. 나 너 진짜 좋아하는데 왜 안 되는데? 왜 안 되는데? 나 너 진짜 좋아한다고. 이 씨발년아. 이거 반만 깎아드릴게요. 아, 네. 어느새 컨텐츠의 막바지로 닫고 있습니다. 아, 잠시만, 이게 다야? 아이, 끝까지. 아, 예.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잖아요. 아, 예, 이해하겠습니다. 네. 즐거움을 참으면 되는 거죠? 네, 제가 약간 소품 준비를 해야 돼가지고.
하는 짓이지? 이제까지 잘 참았습니다. 이제 본 컨텐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죠? 이제부터는 모든 감정을 숨기셔야 합니다. 그냥 아무 리액션 안 하면 되는 거죠? 네. 들어와 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화보를 들고 왔어요. 화보, 2집 화보가 새로 나왔거든요? 그렇군요. 아, 안녕? 오늘의 본 컨텐츠, 박지 화보 리뷰가 되겠군요. 앞에서 스택 쌓지 말라 그랬잖아. 나 진짜 애들한테 웃기지 말라고 영상을 찍으라고 했고, 화 안 나게 하라고 했고, 안 슬프게 해달라고 했고. 자, 그러면은 우리 0828님께서 아, 제가 오픈할 수 있는 네. 기회를 가져도 될까요? 네. 오! 아, 박력 있어, 박력 있어. 핵 원자로. 원자로 만지라. 오! 어, 잘 나왔어요. 멀쩡해. 멋있어요. 이 당시에 제가 반지 제왕을 정말 감명 깊게 봤어요. 이 의상이 가장 비쌌고 가장 입기 힘들었는데 반응이 좋지 않았어요. 어, 이거 방금... 1.5에서 2로 하겠습니다. 기회 마지막이에요. 네. 근데 진짜 퀄리티가 좋네요. 근데 이게 박지님 화보로 들은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진이 나오면 탁탁원부터 확인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마피아 컨셉 근현대로 또 왔네요. 네, 중세에서 그러니까요. 다발이 1,000원짜리 1,000원짜리 다발을 들고 있네요. 네. 이렇게 1,000원 다발에다가 고무줄까지 끼니까 김밥천국에서 아줌마들 1,000원 정리할 거. 아, 맞네요. 맞네요. 네.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런 느낌을 좀 살린 거지 않나. 오케이. 그렇죠? 넘기죠. 네, 뭐 간단한 것 같습니다. 간단한 것 같습니다. 네. 담배 위치가 정확히 스토커리 중간에 있는데는 그런 거 자꾸 의미 부여하면 안 된다. 뒤로 가면은 의미를 안 붙여도 상관이 없는 사진들이 많아요. 왜 자꾸 저를 그런 눈으로 보시죠? 너무하시네요. 또 한 커플 벗으셨네요. 어우. 이거는 무슨 의도의 사진인가요? 이게 설명 좀. 섹시한 남성미를 과시. 아, 남성미 과시. 남성미 근데 과시.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이거 한 장이죠? 네. 메이드보. 이게 제가 궁금한 거를 하나만 물어봐도 되는 물어보면 사도 되는 거죠? 네. 원래 여기가 튀어 나오죠? 옷에 네. 프레임까지 만들어가지고 아~ 고정을 완벽하게 한. 자, 이 다음 것이었나요 혹시? 아, 이 다음은 안 돼요. 아, 근데 이 다음 것을 그냥 개인적으로 보여주는 건 가능한가요? 자, 넘겨주세요. 이거 굉장한 게 아래 있기 때문에 영정 당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팍 넘겨주세요. 네. 팍!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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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망사랑 카트벨트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요? 네. 아이씨 부끄러워라. 하나 둘 셋 팜! 데뷔해서 두 작품 정도 하고 망한 AVP. 미친. 아, 이제 멋있긴 멋있다. 예술의 영역이라니까. 그러니까 예술로 따지면 멋있는 거 같은데. 남자인지 여자. 와! 개새끼다.